자, 그래서 일치와 간접의문 화법 실전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오케이, 누가 뭐 한답니까? 제가 believed 했대죠. 그러면 that I would be a great dancer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각각 안 되는 이유는 똑같은 이유로 안 돼요? 각자 다른 이유로 안 돼요? 전부 다 똑같은 이유죠. 똑같은 이유가 될수 있는 부분에 표시를 해보면 I am a good son. I cook dinner myself. I can play football well. I study math very hard.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녀석이 답이 되고 싶었다면 I a good son. I cooked dinner myself. I could play football well. I studied math very hard. 이렇게 전부 다 무슨 시제? 그래서 1번 문제 제목은 시제의 일치죠. 주절의 시제가 과거니까 여기에는 뭐가 아닌 경우에 시제 일치의 예외가 아니라면 무슨 시제 또는 무슨 시제? 과거 또는 과거 완료 head plus pp 또는 과거 시제가 와야 되는데 뭐 I'm a good son 뭐 이건 뭐 어떤 팩트가 과학적 사실도 아니고요. 됐습니까? 이런 게 아니죠. 여기 myself 반갑죠? 그렇죠? 그러면 얘에 대한 얘기 생략할 수 있죠. 그 말은 얘가 어떤 적용법이다? 강조적용법으로 사용되는 문법적으로 잘못됐고요.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네. 1번 문제는 시제일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이 안엔 팩트도 없고요. 그냥 어떤 시제일치를 시켜야 할 내용들이었습니다. 내가 저녁 식사를 직접 요리했다고 믿었다. 내가 축구를 잘할 수 있었다고 믿고 계셨었다. 내가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었다고 믿고 계셨다는 시제일치의 예외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팩트적인 현재 팩트도 아닌 경우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알맞은 건 오케이. 자, 대화네요. Where can I buy some flowers? Sorry, but I have no idea. 이러고 있습니다. 일단 A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디에서 내가 살수 있냐? 뭐를? 꽃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이거 와야 되는데 이걸 안쓴 이유가 뭐 묻고 있다? 저 꽃을 어디서 살수 있는지 어디 알려달라? 꽃집 위치를 알려달라고 얘기한 거죠, 이거. 꽃집 위치 묻기죠. 됐습니까? 그럼 상대방이 이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꽃집의 위치를 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말은 Where is the flower shop? 하고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한 겁니다. Where can I buy some flowers? 근데 이 사람이 잘 모르죠. 됐습니까? 그래서 Sorry, but I have no idea. 그래서 내가 모른다. I have no idea. 대신 쓸수 있는 거 뭐예요? 그렇죠. I don't know죠. 난 모르겠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I don't know about it 이 말이죠. 또는 I have no idea about it이죠. 지금 about it에서 it을 암만 길어봤자 뭐를 it으로 바꿔 쓸수 있냐라는 거네요. 그러면 whether you buy them, how can you buy them, why should you buy them, where you can buy them, what you should buy them 중에서 당연히 답은 몇 번? 4번이죠. 자, 일단 얘가 들어가면 where you can buy them은 무슨 뜻이 된다? 어디에서 네가 그것들을 살수 있는지라는 것. 자, 그래서 이번 문제 제목을 달아줄 수 있네요. 제목은 이거죠. 됐습니까? 간접의문이죠. 이제 제목도 알아야 된다 했어요. 자, 간접의문문 설명할 때 뭐라 했냐? 간접의문문은 이거 뭐로 바꿔 쓸수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너무 길다, 그치? 그렇죠? 이거 줄이면 오케이, where to buy them이 무슨 뜻이길래 이렇게 줄일 수가 있습니까? where to buy them이 무슨 뜻이야? 어디서 그것들을 살수 있는지라는 거. 자, 이 where to buy them은 문법 제목이 뭐예요? 무슨 관계사입니까, 이게? 의문사 플러스 to do. 무엇을 먹어야 할지? What to eat? 어떻게 거기 가야 할지? How to go there?
이런 거 할 때 했었죠. 언제 leave 해야 될지, when to leave. 됐습니까? 그러면 의문사 플러스 to do 안만 길어봤자. 그러면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적용법. 이거 어디서 다 했던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to 부정사의 명사적용법이니까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데, 명사절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이 명사절이 뭐가 된 거다?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 할 때 했었습니다. 간접 의문문 시작할 때 간접 의문문은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명사절이다. 뭐하고 똑같은? 대시나 인지 아닌지란 뜻의 이태. 겉 만드는 대지 또 겉 만드는 대. 겉 만드는 대수로 만들어진 덩어리도 명사절. 간접 의문문도 명사절. 그래서 I have no idea about it. 난 그것에 대한 생각이, 난 그것을 전혀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Where you can buy them. 오케이. 그러면 얘 지금 문법적으로는 돼, 안 돼? 돼요. 문법적으로는 됩니다. 됐습니까? 문법적으로 되는데 내용적으로는 안 되죠. 그럼 문법적으로 된다는 얘기는 얘가 뭐는 맞다? 간접 의문문은 맞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근데 내용적으로 왜 안 되냐? 이게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네가 그것들을 사는지 아닌지라는 것. 난 네가 그것들을 사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살 건지 아닐 건지 모르겠어. 이런 뜻이니까 문법적으로 맞다는 얘기는, 얘가 이 whether는 간접 의문 파트 중에서도 뭐 할 때 외웠었어요? 뭐가 없을 때? 그렇죠. 의문사가 없을 때 너는 사니? Do you buy? 네가 사는지 아닌지? Whether you buy. whether 대신 쓸 수 있는 거 뭐? 그렇죠. 문법적으로는 되는데 내용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How can you buy them? 문법적으로 됩니까? 네. 문법적으로 안 되죠. 이게 무슨 문법적으로 됩니까? 문법적으로 되고 싶었으면 어떤 꼬라지라 해야 됩니까? How you can buy them 이었으면 문법적으로 되죠. 됐습니까? How you can buy는, How you can buy는 뭐는 제대로 만들었다? 간접 의문은 제대로 만들었죠. 그쵸? 근데 지금 how can you buy 했으니까 how can you buy는 how can you buy them 뒤에 뭐 붙이고 싶어? 내가 막 물음표 붙이고 싶네.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이게 무슨 의문문이라서 얘는 문법적으로도 안 되고 내용적으로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무슨 의문문의 어순이야? can you buy 무슨 의문문? 직접 의문 어순이죠. Can you buy는 직접 묻는 의문문이죠.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도 안 되고 내용적으로도 안 되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되죠. 그 다음 3번 Why should you buy them? 문법적으로 돼요? 아니요. 안 되죠. 문법적으로 되고 싶었으면 어떻게 했어야 돼? Why should you buy them? 그렇죠. 얘가 you should buy로 정상적인 어순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뭐도 안 되고 문법도 안 되고 내용도 안 되죠. 왜 사야 하는지. 그 다음 why you should buy them 은 일단 여기에 요 부분만 보고 문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 돼요. 되죠. 근데 이게 what에 대한 대답인데 what이 또 있어. 됐습니까? 무엇을 사야만 하는지 해놓고 그것들 하면서 flowers 있으니까 일단 얘는 어순상은 되는데 내용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안 되네요. 어디서 네가 살 수 있는지를 모르겠다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2번은 간접 의문문에 뭐하고 문법하고 플러스 내용이죠. 대화를 내용 파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서 내가 꽃을 살 수 있을까요? 꽃집 어딨어요? 했는데 난 모르겠어. 꽃집 어딨는지 모르겠어. 자 그러면 문제를 이렇게 좀 바꿔볼까요? 오케이. 만약에 A가 뭐라고 물어봤다라고 치냐 하면은 만약에 A가 이렇게 물어봤다 칩시다. 이렇게 물어봐도 되잖아. 그쵸? Where is the flower shop 했어. 근데 얘가 모르겠어요. 그쵸? 그럼 일단 Sorry but I have no idea 해놓고 그 뒤엔 뭘까요? 그쵸? Where? The flower shop 또 쓸 거야 귀찮은데? 그렇죠. 이번에 답은 뭐가 돼야 됐다? Where it is. 난 그게 어디 있는지 Where is the flower shop? 꽃집 어디 있어요? Sorry but I have no idea where it is.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 묻는 사람은 Where is it? 이라고 물었죠. 근데 Where is it이 뭐로 바뀌고 있다? Where it is. Where it is로 바꾸는 거.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간접 의문문.
됐습니까? 네. 그래서 3번 관로 안에 주어진 동사의 형태를 알맞은 거. 자, 그럼 보자. 일단 뭔 소리 하고 싶은지부터 파악하는 게 첫 걸음이죠. I didn't know that she wore her phone number. 그래서 내가 무슨 시제란 말을 해야 되겠죠. 내가 무슨 시제에 뭐 했다? 그렇죠. 난 과거에 몰랐단 말이죠. 그러면 뒷부분에 that은 당연히 뭐 하는 that이 너무 뻔하고 that이 뻔하고 그녀가 어떤 행동 했던 걸 모르는 거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그녀가 뭐 했던 걸 몰랐다는 얘기하고 있다. 내가 그녀가 그녀의 전화번호 바꿨던 것을 몰랐다. 그러면 여기다 벌써 제목 달면 되겠네. 문제의 제목은? 시제일치죠. 시제일치 중에서 여기에 주절의 시제가 뭐? 과거죠. 그러면 내용상 자 그번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건 that 이하의 내용이 시제일치의 예외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봐야 되겠죠. 그녀가 전화번호 바꿨던 걸 몰랐다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녀가 전화번호 바꿨다라는 것은 팩트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네. 그렇죠. 불변의 팩트가 아니죠. 그러면 예외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은 여기 현재 시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원래 규칙대로 주절이 과거니까 여기는 뭐 또는 뭐? 그렇죠. 과거 또는 과거 완료. 그럼 changed 찾아보니까 changed가 답이 될 수 있는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죠. 그렇다면 여긴 과거가 아니고 무슨 시제? 그래서 had 플러스 pp인 거죠. 그래서 she had changed her phone number를 대과거에 과거보다 더 과거에 했던 것을 나는 무슨 시점에 몰랐다? 과거 시점에 몰랐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문제는 시제일치였고 주절이 과거라면 예외인가 아닌가 이게 뭐 역사적 사실을 얘기한 여기 뒤에 나는 어떤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몰랐다. 나는 뭐 1950년도에 뭐 남북 뭐야 6.25 전쟁이 발생했는지 몰랐어. 이럴 때 이런 내용을 몰랐다면 여기는 항상 무슨 시제? 항상 과거. 나는 지구가 둥글다는 걸 몰랐네 이러면 여기는 무슨 시제? 현재 시제. 근데 그거 다 아니죠. 네. 됐습니까? 자 이제 슬슬 여러분들이 문법을 딱 보면 아 이거 뭐네 제목을 붙일 줄 알아야 되는 나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뭐지? 번데기인가? 오케이. 오 무서워. 됐습니까? 다음 출제 1,5중 어법상 어색한 걸 묻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되게 좋아하죠 여러분들. What are you doing this Saturday? 그래서 자 이걸 보고 내가 뭐라 그러니 거냐 하면은 요렇게 요 부분 생긴 게 무슨 시제인데 근데 언젠가 뭘 얘기한 적이 있었어. 네. 뭘 가지고 진행 가지고 뭘 얘기할 수도 있다. 그렇죠. Well planned future. 저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생긴 건 현재 진행인데 내용상 미래의 뭐를 묻고 있다. 계획을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What are you doing만 해석하면 너는 현재 뭐 하는 중이니인데 뒤에 This Saturday라고 해서 뭐에 대한 대답인데. 웬에 대한 대답이죠. 가까운 미래를 나타낸 말이 웬에 대한 대답인데 그 시점이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미래 시점을 붙여놨죠. 그러니까 이건 뭐 하는 중이니가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이번 주 토요일날 무엇 할 계획이니 계획된 미래를 묻고 있는 미래 시제입니다 이건. 생긴 건 현재 진행이지만 내용은 계획된 미래를 묻고 있는 현재 진행의 시제. 그래서 My mother is visiting me. 그래서 이거 원래 무슨 시제야 또? 현재 진행형 시제인데 엄마가 나를 방문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또 뭔 얘기가 된 겁니까? 엄마가 나를 방문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생긴 건 현재 진행인데 미래 시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엄마가 몇 시에 올지 정해졌다 정해지지 않았다? 정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반찬 싸들고 오기로 했다 안 싸들고 오기로 했다? 하여튼 뭐 그렇죠. 뭐 어떻게든 나 편찬 들고 가봤자 네 냉장고에 다 써가 버리더라. 야, 안 들고 갈래 이번에는. 뭐 이런 얘기 다 나눴다는 얘기입니다. 계획된 미래. 자 그 다음 so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so는 여러가지 뜻 중에서 무슨 뜻이겠다? 그래서죠. 엄마가 방문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와 뭐를 연결한다? 원인과 결과. 됐습니까? 엄마가 나를 방문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I told her that I will pick her up at the airport네요. 그래서 내가 뭐 그 문제네요. 그렇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그 문법 제목은 뭐다? 시제의 일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그래서 무슨 시제 말했습니까? 과거에 my mom한테 얘기했죠. 네. 무엇을 내가 그녀를 어디에서 공항에서 뭐 할 거라고
픽업 해드릴 거라고 차 태워드릴 거라고 얘기했다. 됐습니까? 뭐 해외로 뭐 유학가 있는 학생 같네요. 됐습니까? 유학가 있는 학생이 엄마가 오신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태워드릴 거라고 말씀드렸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CJ를 치고 얘는 뭐가 돼야 되겠다? 우드가 돼야 되겠다. 근데 여기에 요 부분 있죠? 그렇죠. 지금 형광펜친 부분에 똑같은 말을 이거 넣어서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죠. 이거 넣은 버전으로 바꿔볼까요? So I said to her 쌍따옴표 그쵸. 아이고, I will pick you up 이죠. I will pick you up at the airport. 내가 그녀한테 말했다. I said to her, I said to my mom, I'll pick you up at the airport. 됐습니까? I'll pick you up at the airport. 지금 방금 뭐 한 거예요? 얘를 이 부분, 형광펜치란 부분을 I said to her, I will pick you up at the airport로 바꾼 걸 보고 뭐라 그래요? 화법 전환. 무슨 화법을? 그렇죠. 간접화법을 직접화법으로 바꿔온 거죠. 간접화법을 직접화법으로 바꿀 때는 뭐뿐만 시제의 일치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I가 뭐로 바뀔지, her가 뭐로 바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신경 써야 되는 거. 동시에 신경 쓸 게 좀 많습니다. 내가 엄마 당신을 태워드릴게요 라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네. 이런 걸 보고는 화법 전환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화법하고 일치하고 시제 일치하고 뭔가 조금 통하는 문법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I will pick you up, I will pick you up, I would pick her up으로 바뀌는 거 이런 걸 보고 시제 일치라고 한다. 그래서 will이 would 되는 걸 보고 뭐에 뭐라 한다? 과거의 미래라고 얘기합니다. 말했던 거 과거일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대놓고 얘기하네요. 5번 6번 문제는 뭐 화법 전환입니다. 됐습니까? He said to me, can I have some bread? 그래서 그거 나한테 말했죠. 네. 내가 뭐 좀 해도 될까요? 빵 좀 먹어도 될까요? 됐습니까? 그래서 묻는 문장인데 써본 이유는 내가 배가 너무 고파서 상대방이 당연히 나한테 먹으라고 해줄 거를 기대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일단 여기에 얘를 바꿀 때, 자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 볼까요? 자 그, 나는 그가 나한테 말했습니다. 제가 빵 좀 먹어도 될까요? 됐습니까? 이걸 쓴 이유는 내가 이걸 줄 바꾸기 한 다음에 뭐 하겠다는 얘기야? 줄 바꾸기 한 다음에 한글을 계속 쓰겠단 말이죠. 뭐라고 쓰겠어? 그렇죠. 물었다. 뭘 물어봤어요? 그가 빵 좀 먹어도 되는지 아닌지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거 없어도 눈치챌 수 있어야 돼. 선생님 하도 수업할 때 인지 아닌지 하니까 인지 아닌지가 안 써 있으면 인지 아닌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인데 이렇게 해도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누가 다? He가 asked도 했죠. Whom? 무엇을? If he could, 이제 CJ could have some bread or not 쓸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He asked me if he could have some bread or no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에 if 대신에 뭐 써있는 것도 상관없어? whether 써있는 것도 상관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인가요? He asked me if we could have some bread. 그렇죠. 4번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얘는 이제 어순이 닮았댔죠? Could we have? 계속해서 여전히 뭐 붙이고 싶다? 물음표 붙이고 싶죠. 지금 뭐가 이 부분에 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간접 의문문화가 안 됐죠. 지금 뭐의 어순이다? 지금 직접 의문문 어순이죠. 그 다음에 3번은 왜 틀렸냐 하면 시제일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죠. 됐습니까? 이거 잘 표시해놨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얘는 저 그가 나한테 말했는데 내가 먹을 수 있는지가 아니죠. 잘못됐죠. 대명사를 적절하게 바꿔주지 못했네요.
뭐 그런 것들 이유로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he said to me를 하고 있네요. 이게 이 부분이 일단 틀렸고요. 시제일치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틀린 데가 많네요. 얘도 잘못됐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문제 제목은 뭐 화법 전환입니다. 말 그대로 6번. Jenny said to me, I like the bicycle. 그래서 제니가 짐한테 얘기했네요. 참, 제니가 짐한테 나는 자전거가 좋아. 나는 그 자전거 마음에 들어. 됐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자 5번하고 잠깐 비교해 볼까요? 5번은 쌍따옴표 안에 있었던 거, 5번에 쌍따옴표 안에 있었던 거, 이건 무슨 문이라 해요? 이건 의문문이죠. 근데 6번에 쌍따옴표 안에 있는 거 이런 문장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평서문이라고 하죠. 그러면 당연히 이게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 직접 화법을 해석하면 뭐 제니가 짐에게 말했는데 나는 자전거가 마음에 들어 를 간접화법으로 바꾸면 제니가 짐에게 말했다 뭐라고? 그녀가 그 자전거를 마음에 들어 했었다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좀 이따 뭐로 바뀔 예정이고, 그 다음에 liked는 시제일치 said to 쳐다보고 liked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A에게 B를 말했다죠. 그러면 말하다 여러 가지 버전 중에 A에게 B를 말하다 할때쓸수 있는 건 그렇죠. 그래서 시제일치에서 told가 들어있겠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답은 4번, 5번이 맞네요. Jenny told Jim that she liked the bicycle. 자, 일단 뭐 said to 이런 거 사용된 것들은 A에게 B를 말하다를 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she like 나왔고요. 이게 나중에 한번 나온다 했어.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이런 거본적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도 시제일치 동사의 형태들이 지금 잘못되고 있죠. 3번, 4번은. 그래서 얘하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의일치라고 얘기한다. 그 다음에 이 대선 살포시 이렇게 해놓으면 되죠.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 뭐 하는 대신데? 그렇죠.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다 충족돼야죠. 것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면 목적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생략할 수가 있다. 뭐 생략할 수 있는 대선 또딴 것도 있었죠. 그렇죠. 각각 왜 생략할 수 있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 생략할 수 있었잖아요. 됐습니까? 이런 것들 왜 생략할 수 있고 뭐로 바꿔 쓸수 있는지 이런 것들, 얘는 바꿔 쓸수 있는 건 없습니다. 생략은 할수 있고요. 계속해서 7번 다른 사람 걸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화법입니다. 화법 전환. 알맞은 말. Sue said to me. Sue가 나한테 말했어. I didn't do my homework. 나 숙제 안 했다고. 됐습니까? Sue는 남자 같아, 여자 같아? 여자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Sue told me that she인 거죠. Sue told me that she. 자, 지금 여기에 얘가 said to가 told로 무슨 시제? 과거죠. 근데 쌍따옴표 안에 있는 게 당시 시점이 아니고 과거의 뭡니까? 과거의 과거를 말하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 과거 시제는 여기 내려올 때 무슨 시제가 돼야 돼? 그쵸? 대과거, 과거 완료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안 했었다가 그녀가 하지 않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she hadn't done her homework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hadn't done이죠. 됐습니까? said to는 일단 여기에 I didn't do my homework는 무슨 문? 평서문. 누군지 몰라 잘 써놓네요. 평서문이고요. 평서라고 써놓은 거 맞죠? 그렇죠? 맞는 거 같죠?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평서문이라고 쓴거 맞죠? 누군지 모르겠지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시 그래서 온 거고요. 뭐 전체적으로 해서 hadn't done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8번. 계속해서 쌍따옴표를 없애라. 그래서 미아 said to me, do you like pizza? 그래서 미아가 나한테 말했습니다. 무슨 시제에 말했어요? 그렇죠. 과거에 말했죠. Do you like pizza? 너는 무슨 시제에 피자 좋아하니? 피자를 좋아하니? 무슨 문? 의문문이죠. 의문문인데 특징은 의문사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밑에 내려갈 때 인지 아닌지가 들어가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 얘는 탈락이죠. 제일 먼저 오 표시해놨네요. 얘부터 살펴받는 모양이네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미아가 나한테 말했다가 말한 게 뭐 궁금한 걸 물었으니까 나한테 뭐 해봤다? 물어봤다 하면 되겠네요. 벌써 답이 나와버렸네요. 됐습니까? He asked me if I liked pizza. 그 외에도 여기에 do you like pizza가 if I liked로 바뀌는 것도 요 덩어리를 통째로 잘 알아둬야 됩니다. 일단 you가 I가 되는 거는 미아가 나한테 물어봤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I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liked가 돼야 되는 것은 asked하고 같이 뭐가 이루어졌다? 시제의 일치 이런 것들을 신경 써줘야 되는 문제 됐습니까? 동희 지금까지 몇 개? 뭐가요? 틀린 거? 없어요. 우와, 야, 약간 좀 거만하게 얘기한다 너? 네가 씨 누구 덕분에 틀린 게 없는데 자식이 말이야. 어? 아, 네 덕분이지 참.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그치? 아니. 그쵸? 그 다음 칼질하기. 누구는? 너는 무엇을? 된다라 는 거 안만 길어봤자 그것을 뭐하니 생각하니. 자, 내 키가 얼마나 된다라는 것이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 된다라는 얘기는 문법 제목을 붙일 수가 있죠 지금. 그렇죠? 문법의 제목은 뭐? 간접 의문문. 근데 하필이면 생각하니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두 문장으로 먼저 분리하죠. 우리는 이 문제의 접근 방법은 두 문장으로 먼저 분리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바로 이게 하기가 힘들다면 두 문장은 한 글로 먼저 생각하세요. 일단 너는 생각하니 더하기 나는 얼마나 키가 크니겠죠? 그렇죠. 나는 뭐 여기에 내 키가 얼마나 된다라고 하는데 너 이거 how tall 이거 쓰는 거겠죠 뭐. 됐습니까? 얼마나 크게. 그러면 너는 생각하니는 do you think일 거고 대소문자 구분 안 하고 쓰겠습니다. do you think. 그다음에 나는 얼마나 키가 크기는 how tall am I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여기에 혹시 저 간접 의문문 책 두 번째 파트를 공부 안 한 사람은 이렇게 하겠죠. 자, 네가 없어질 거래. 그렇죠? 그러면 얘를 없앨 방법은 얘를 뭐로 바꿔 주는 거? I am으로 바꾸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합쳐지면 여기서 끝마치는 사람은 얘를 안 본 거죠. 네. 그쵸? 뭐 중에 한 멤버네? 뭐 중에 한 멤버네? T, B, G, S, I 중에 하나죠. T, B, G, S, I.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머리가 좋으니까 말씀드리면 머리 좋으니까 이거 안 해도 원래 다 아는데 내가 저 선생님 귀찮게 하는 거죠. 뭐랑 뭐 Think, Believe, Guess, Suppose, Imagine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무슨 절에 들어있을 때 주절에 들어있을 때는 그래서 그 규칙대로 하면 그런 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뭐겠다? How do you think tall I am 하면 딱 때리면 되겠죠. 네. 선생님 주의를 줬죠? 네. 그래서 얘가 지금 뭘 이루고 있다? 머리. 그래서 완성된 답은 뭐다? How tall do you think I am 됐습니까? 그래서 think 대신에 뭐 이것도 있네요. 그렇죠. suppose 해도 뜻은 똑같죠. 네. 됐습니까? How tall do you suppose 했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됐네요. 됐습니까? 얘는 이 부분 때문에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얘는 5번은 덩어리를 안 짓고 있네요. 됐습니까? 틀렸고 How tall do you guess I am 해도 되겠네요. 됐습니까? 1번하고 2번은 야 guess, suppose, imagine, think, believe인데 왜 how tall이 앞에 없냐라는 거죠. 모든 걸 다 틀린 거 모든 걸 다 틀린 거 몇 번? 5번. 5번? 모든 걸 다 틀린 거 1번이죠. 맞습니까? 일단 do you guess인데 how tall 앞으로 안 보낸 거 첫 번째 잘못. 그 다음에 I am을 그렇죠. MI로 그대로 놔둔 거 두 가지 모두 다 잘못한 거죠. 됐습니까? 아예 하나도 안 배운 놈이 1번 만들었겠고요. 다 배운 놈은 3번 만들었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0번. 빈칸에 알맞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래서 일단 뭐 보니까 T B G S I 한 놈만 빼놓은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10번 문법의 제목은 뭐 중에서 간접 의문문에 중에서 뭐가 뭐인 주절의 동사가 TBGSI 이걸 보고 추측하는 동사들이라 합니다. 공통점은 뭔가를 알고 있냐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라고 생각하니 의견이나 추측성 얘기하는 거죠.
배터리가 다 됐어. 알겠습니다. 너 근데 집에서도 그렇게 해? 필기도 안 하고? 역시 천재들이야. 그렇죠. 교재도 없이? 교재도 없이 필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한다고? 알겠습니다. 집에서 똑바로 하세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하고 뭐하고 합친 건지 어느 버전으로 할까? 뭐 대표 버전 띵크로 하겠습니다. 얘는 들어갈 수가 있죠.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 더하기? Do you think 더하기? Who will be the winner? 됐습니까? 그래서 do you think 직접 의문문, who will be the winner도 똑같이 직접 의문문. Who will be the winner의 특징은 그렇죠. 의문사가 주어라서 만약에 do you know 였으면 합쳐지면 어떻게 된다? Do you know who will be the winner? 라고 어순이 하나도 안 바뀌죠. 네. 그렇죠? 근데 do you know가 아니고 think이기 때문에 who만 앞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거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제목 각각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10번의 제목은 간접 의문 중에서 주절의 동사가 추측성 동사일 때의 어순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저스틴 여기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했는 것들은 여기에 또 들어갈 수 있는 걸 딱 써놓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고 나서 이거 들어갈 수 있네 탁 체크하고 넘어가는 이런 사람들을 노리는 거죠. 그런 사람들 많잖아. 그렇죠? 됐습니까? 마음 급한 사람들. 똥 마려운 사람들, 급해서 빨리 풀고 똥 싸러 가야 되는 사람들 1번 하고 맞다 이거 이러면서. 자 보겠습니다. Justin said that he bought a new bike. 그래서 저스틴이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뭐 했다고? 새 자전거를 샀다고. 들어갈 수 있어요. 있죠. 됐습니까? 가만 봤더니 쭉 뭐 would go shopping, travels to Mexico, talk to Kevin and Robin을 이렇게 쓰는 게 어디 있나? 뭐 이런 로빈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이렇게 쓸 거고요. Catch up at 6 every day. 가만 보니까 이것도 뭐에 대한 얘기다 이거? 시제의 일치.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시대니까 주절이 과거니까 뭐가 아니라면 예외가 아니라면 과거 또는 그렇죠. 과거 완료죠.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뭐 저스틴이 그가 자전거 샀다라는 것은 예외에 해당됩니까? 뭐 과학적 사실이거나 역사적 사실 아니죠. 그 다음에 이거 이번 would go shopping 하면 저스틴이 그가 뭐 할 거라고 얘기했다? 쇼핑하러 갈 거라고 얘기했다. 들어갈 수 있어요.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3번 travels to Mexico 하면 뭐 한다고? 멕시코 여행 간다고. 얘가 틀린 거네요. 됐습니까? 얘가 들어가고 싶으면 참 얘가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고쳐야 된다? traveled to Mexico 하든지 had traveled to Mexico 하든지. 그래서 뭐 또는 무슨 시제? 과거 또는 과거 완료 시제. 그렇죠. 과거 또는 과거 완료 시제를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talk to Kevin and Robin. 뭐 했다? 케빈과 브라이언과 대화를 나눴었다고 말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얘는 그가 매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난다? 6시에 일어난다 라는 뭘 얘기하고 있어? 헤빗을 얘기하죠. 저스틴이 갖고 있는 헤빗은 저스틴에 대한 뭐? 팩트니까 얘는 시제일치의 예외죠. 됐습니까? 어떤 사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요 버전으로 뭘 하나 더 해볼 건데요? 요 버전 할까? 요 버전으로 하지 뭐. 됐습니까? 요 버전으로 뭐 할 것 같아? 요걸 여기 있다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뒷부분 공사 좀 하겠답니다. 어떻게 공사하겠다? 요렇게 공사하겠다. 이러면 무슨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화법 전환이겠죠. 됐습니까? 그럼 화법 전환하면 저스틴 said 쉼표상 따옴표 I get up at 6 every day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저스틴이 말했다. 나는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얘가 쌍따옴표 밖에 있을 때도 현재고 쌍따옴표 안에 있을 때도 현재인 이유는 말한 내용이 뭐기 때문에? 팩트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시제일치를 여기다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할 땐.
얘가 들어갔을 때를 가정하면 Justin said that he bought a new bike는 어떻게 바뀐다? 여기에 지금 현재는 무슨 시제인데? 과거인데 얘가 여기 들어가면서는 뭐로 바뀌겠어? 현재로 바뀌니까 Justin said 쌍따옴표 I buy a new bike 하겠죠. 난 새로운 거 산다 이러면서.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화법 전환입니다. 그래서 쌍따옴표 없는 버전을 쌍따옴표 있는 버전으로 바꿔라. 그래서 Eric asked me. Eric이 나한테 뭐 해봤습니까? 물어봤죠. 뭘 물어봤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지라. 는 것을 한번 길어봤자 이시죠. 에릭이 나한테 그거 물어봤어. Eric asked it of me죠. Eric asked it of me를 원래대로 하면 what I was doing. 그러면 에릭이 나한테 뭘 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I는 뭐가 돼야 돼? I는 you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맞잖아. 왜?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쌍따옴표 안에 해석은 뭐가 된다? 너는 무엇을 하는 무슨 시제? 현재 진행형이죠. 너뭐 하고 있어? 라고 물었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What are you doing? 하면 되겠죠. Eric said to me, What are you doing? 너뭐 하고 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에릭이 나한테 물어봤다.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에릭이 나한테 말했다. 너뭐 하고 있는 중이야. 됐습니까? 여기에 그래서 I가 뭐로 바뀐다? U로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뭐하고 있었는지라는 무슨 시제? 과거 진행형 시제죠? 그렇죠? 과거 진행형 시제가 쌍따옴표 안에 들어갈 때는 무슨 시제? 현재 진행형 시제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What I was doing은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죠. 됐습니까? What are you doing은 직접 의문문의 어순이죠. 화법 전환할 때 간접 의문문, 직접 의문문 이런 것들이라든지 I가 뭐로 바뀌어야 될 거라든지 시제를 뭐를 선택해야 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동시에 생각해줘야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걸 골라보랍니다. Steve tells me he's ready. 그래서 얘는 어느 문법에 뭐 시제 뭐 그렇게 볼수 있겠죠. 뭐고 시제 일치를 살펴보는 거고 또 화법으로 따지면 뭐 간접 화법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Steve tells me 여기에 대시 생략됐네요. 잘 표시해 놨네요. Steve가 나한테 말한다. 그가 뭐 한다고? 준비가 되었다고. 그러면 어법상 어색하지가 않고요. 얘 쌍따옴표 버전으로 바꾸면 says to me I am ready가 되겠죠. 됐습니까? Steve가 나한테 말한다. 나는 준비됐어. 라고 됐습니까? 그걸 화법 전환하니까 스티브가 tells me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일단 간접 화법에서 화법 전환을 A에게 B를 말하다 할때 tells 잘 썼고요. 여기에 이런 거 says to me 같은 거 있으면 안 되겠다. 여기 쌍따옴표 버전이라면 says to me 되겠지만. 다음 2번 유미 told me that she didn't love 진수. 그래서 유미가 나한테 무슨 시제에 말했어? 그녀가 무슨 시제에 진수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사랑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뭐고 화법이죠. 화법에서 생각해야 될게 동시에 생각해야 될게 많고 우리는 이 문제를 풀면서 얘를 마지막으로 뭐 해볼 거다? 쌍따옴표 안에 넣어보면서 살펴보겠죠. 그러면 일단 여기에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말하다 할때얘쓴거 통과죠. 맞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ld하고 didn't love하고 뭘본 거야 지금? 시제 일치도 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틀린 부분이 없는 맞는 문장이고요. 쌍따옴표 버전으로 바꾸면 유미 said to me I don't love 진수. 됐습니까? 무슨 시제로 바뀌고 있어? 현재 시제로 바뀌는 거죠. 됐습니까? 이해됩니까? 유미 said to me I don't love 진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asked me if I was scared of him. 그래서 그들이 나한테 뭐 했다? 물어봤네요. 뭐를 물어봤어요? 내가 그를 두려워 무서워 했었는지 아닌지. If는 뭐로 바꿔 쓸수 있는 if다? Whether. 그래서 이런 내용일 때 뒤에 or not을 쓸수 있는 거. 그들이 나한테 물어봤다. 내가 그를 무서워 했었는지 아닌지를.
됐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그를 무서워했었는지 물어봤어. 자, 인지 아닌지 이제 빼야 되겠다. 인지 아닌지 자꾸 넣어주면 여러분들이 이걸 듣는 순간 아 이러는데요. 없어도 인지 아닌지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들이 나한테 물어봤다. 내가 그를 무서워했었는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는 일단 맞는 문장이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쌍따옴표 버전으로 바꾸겠죠? 그러면 쌍따옴표 버전 바꾸면 They said to me. 그렇죠. Are you scared of him? 너는 그 남자 무섭니 됐습니까? 그래서 쌍따옴표 안에 들어갈 때 무슨 시제 되고 있습니까? 현재 시제 되고 있죠. They said to me, Are you scared of him? 그리고 지금은 간접 의문문인데 쌍따옴표 안에 들어갈 때는 다시 직접 의문문이 되고 있습니다. Are you scared of him? 너는 그 남자 무서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 asked him whether he could join us. 그래서 우리가 그 남자한테 뭐 했습니까? 물어봤죠. 그가 뭐할수 있는지를 우리와 함께 할수 있는지를 물어봤죠. 우리는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와 함께 할수 있는지 됐습니까? 그러면 일단 전체적으로 여기에 asked 쳐다보고 뭐 확인하면 돼? could join 하면 되고 그 다음에 he could join whether he could join은 간접 의문문 어순 맞죠? 그래서 틀린 부분 없습니다. 쌍따옴표 버전으로 바꿉니다. We said to him, Can you join us? 우리가 그 남자한테 말했잖아. 그가 우리와 함께 할수 있는지. 그러면 당신은 우리랑 같이 할수 있겠어요? Can you join us죠? We asked him. We said to him, Can you join us? 이해 안 됩니까? 예. 그래서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할수 있겠어요가 그가 우리와 함께 할수 있는지 물어봤다가 되겠죠. Can you join us? 그 다음에 Justin asked us when would we go to the park? 그래서 지금 여기에 when 자르고 나서 would we go 보는 순간 틀렸다는 걸 직감할 수가 있죠. 됐습니까? 무슨 화법에서는 간접 화법에서는 무슨 의문문이 와야 된다? 간접 의문문이 와야 되는데 지금 would we go는 직접 의문문 어순이겠어 틀린 거죠. 바르게 고치면 Justin asked us when would go to the park. When we would go로 고쳐야 되겠죠. 됐습니까? 우리가 언제 공원으로 갈지를 저스틴이 우리에게 물어봤다. 그러면 쌍따옴표 버전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저스틴 said to us 쌍따옴표 When will you go to the park? 너희들은 언제 공원에 갈 거니? To the park 이렇게 묻겠죠. When will you go to the park? Justin said to us, When will you go to the park? 너희들 언제 공원 갈 거야? When we would go to the park를 물어봤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14번. 이번에는 미추친 말과 바꿔 쓸수 있는 것은 했습니다. 그러면 if가 무슨 뜻일 때 인지 아닌지란 뜻일 때얘 쌍따옴표 넣으면 쌍따옴표 번호를 바꾸면 뭐로 바뀔 거고 뭐 없는 뭐 의문사 없는 직접 의문문이 될 거고 그저 의문사 없는 직접 의문문을 데리고 온 거라면 whether로 바꿔 쓸수 있겠죠.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한테 물어봤는데 우리가 그 이상한 소리를 들었었는지 물어봤다. 됐습니까? 그가 우리에게 그 이상한 소리 들었었는지 물어봤다. 그러니까 지금 인지 아닌지 안만 길어봤자 그것을 물어본 거죠. 그 말은 it을 물어봤단 얘기는 안만 길어봤자 it이 됐단 얘기는 얘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낸 얘기고 간접 의문문이라면 인지 아닌지죠. 됐습니까? 그래서 whether로 바꿔 쓸수 있고 이제 쌍따옴표 버전으로 바꿉니다. He said to us have you 좋네요. 그렇죠? Have you heard the strange sound? 하면 되겠죠. Have you heard the strange sound? 그래서 무슨 시제? 현재 완료 시제죠. 현재 완료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이죠. 들어본 적이 있니? 그 이상한 소리 들어본 적 있어? Have you heard a strange sound? 됐습니까?
Have you heard the strange sound?는 여기에 의문사가 없죠. 네. 그래서 여기에 무슨 시제니까 현재 완료 시제가 지금 무슨 시제 만나서 변하고 있어? 과거 시제 만나서 est를 만나고 있죠. 네. 그러니까 현재 완료는 뭐가 될 거고 과거 완료가 될 거고 얘가 1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head가 되어서 넘어가는 얘기고요. 이유는 당연히 위로 바뀌겠죠. 너희들 들어본 적 있니? 라고 우리한테 물었으면 우리가 들어본 적 있는지를 물어봤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얘를 얘로 잘 바꾸고 있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화법 변환을 제대로 한 것은 Pam said to us, have you just arrived? Pam이 우리한테 말했죠? 네. 오케이. 그래서 Pam이 말했던 그대로 하면 너는 너희들은 이네요. 너희들은 도착했니?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여기에 문장의 종류가 뭐고 의문문이고 뭐가 없다? 의문사가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Pam asked us if we have just arrived. 다 맞는 것 같은데 어디가 틀렸습니까? 그렇죠. have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head가 돼야 되겠죠. 여기에 무슨 시제였는데 위에 현재 완료인데 현재 완료가 asked라는 뭘 만나고 있어? 그러면 여기는 현재 완료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된다? 과거 완료, 대과거가 돼야 되겠죠. If we had just arrived. 됐습니까? 이렇게 틀린 부분을 X 표시하고 바르게 써두는 게 좋은 버릇입니다. 네. James asked, can I go? James가 물어봤죠. 네. 뭐라고 내가 갈 수 있을까? 제가 가도 될까요? Can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Could. 오, 그렇지. 하나 남았네. Could I go? Can I go? 그렇죠. May I go? 뭐 받기? 허락받기죠. 허락받기 몇 종 세트? 3종 세트. Can I go? May I go? Could I go? 그 다음에 물음표 안 붙인 상태에서 허락받을 수도 있죠. 나 좀 가게 해주세요. 내가 소개하게 해주세요. 내가 가게 해주세요. Let me go. Let me go. 이거 let me go 하고 같은 표현이죠. 네. James asked. Let me go. 됐습니까? 네. 오케이. 여기에 let me go로 바뀌면 여기에 let me go를 넣어도 똑같은 뜻이래. 근데 asked의 해석은 뭐 했다가 되겠어? 요구했다가 되겠죠. 제임스가 요구했다. Let me go. 나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물어보다도 되고 ask의 뜻이 물어보다 해도 되고 요구하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좀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내가 가도 되겠냐고 물어봤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밑줄 꺼놓고 정보를 좀 써놓으면 얘는 의문문이죠. 네. 뭐 없다. 의문사. 그쵸? 그럼 시제 일치하고 I가 제임스니까 제임스 안만 길어봤자 he 되겠죠. 틀렸네요. 이게 that이 아니고 if나 whether고요. he could고 할 때 뭐는 잘해놨다. 시제의 일치는 잘해놨죠. can I가 과거 만났어. s 만났으니까 if he could go 그가 갈 수 있는지를 물어봤다. if나 whether 써야 되겠고요. 그래서 한 군데씩 틀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 Julia asked where is my umbrella? 됐습니까? my umbrella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줄리아가 물어봤는데 내 우산 어딨어? 라고 물어봤으니까 그대의 우산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봤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지금 where is it이 기본적으로 where it is가 되면 되는데 여기에 is는 뭐만 나갔고 asked 만나서 그래서 is가 아니고 뭐가 됐다? was가 된 거죠. 그것이 어디 있었는지를 물어봤다. 줄리아 asked where it was. 됐습니까? 그래서 my는 her가 돼야 되겠죠. 줄리아 남자겠어? 여자겠어? 여자. 여자겠죠. 줄리아가 내 우산 어딨어? 라고 물어봤으면 그녀의 우산이 어딨는지라는 것 그거 어딨는지라는 것을 물어봤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보를 좀 쓰면 이번엔 무슨 문이고 의문문이고 의문사가 있죠. 네. 됐습니까? where is it을 where it was로 바꿔주고 있다. 오케이. 민호 asked. 민호가 물어봤죠. 무슨 시제 물어봤어요? 과거 시제 물어봤죠. Do I have to do it의 뜻은 뭐고? 내가 그것을 해야만 합니까? 내가 그거 해야만 돼?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정보, 쌍따옴표 안에 정보 뭐고 뭐다? 의문문이고 의문사가 없다라는 정보죠. 그러면 if나 whether 있는지 봤죠? 민호 남자겠어? 여자겠어?
그러면 여기에 I는 he가 되겠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do I have to do? Do I have to do는 무슨 시제인데? 현재 시제인데 그럼 여기는 뭐 또는 뭐 현재 완료 또는 과거가 되면 되겠죠? 네. 그러면 if he has to do it 됐습니까? 자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네요. 여기에 뭐가 돼야 되겠다? asked가 무슨 시제니까? 과거 시제니까 여기는 아 선생님 잘못 얘기했습니다. 여기 과거 또는 과거 완료해야 돼야 됩니다. 됐습니까? 과거 또는 과거 완료. 지금 근데 과거 또는 과거 완료인데 여기에 지금 뭐가 써 있어? 현재 완료 아 현재 시제네요. 현재 시제 미안합니다. 현재 완료도 아니고 has 플러스 BP도 아닌데 정신 나갔네요. 그래서 시제가 틀렸네요 얘는.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꿔줘야 되겠다? Had to. 그렇죠. If he had to do it. 또 한 군데 틀린 데 나왔네요. 됐습니까? has가 아니고 had to고요. 그 다음에 Anne said to her son. Anne이 그녀의 아들한테 말했죠? 네. 뭐라 했냐면 Where have you been? 뭐라고 물어본 거야? 너 어디 있다 왔어? 지금까지 어디 있다 왔어? 이 말이죠. 너 지금까지 어디 있었니? 어디 있었는지 라는 것을 무슨 시제로 묻고 있으니까? 현재 완료 시제로 묻고 있으니까 그러면 have been 하고 have gone 하고 비교해 볼까요? 해 네. hey, 여기 현재 완료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예요? 경험이죠. have been to잖아. have been to 어디 갔다 왔냐라고 묻는 거죠. 어디 갔다 왔냐. 그래서 have plus pp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무슨 용법? 경험 용법이죠. 어디 갔다 왔니? 됐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이 일단 you는 여기에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됐습니까? 그렇죠. 됐습니까? 아들을 딸 만들어 놨네요. 됐습니까? 네. 아들을 딸 만들어 놔서 틀렸네요. 나머지 애들 said to her son, he asked her son 맞고요. where 의문사 있는 여기에 정보는 의문사 있는 의문문이죠. 그러니까 의문사를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you는 he가 될 거고 have been은 had been 됐습니까? 현재 완료가 뭐 만났으니까 과거 만났으니까 현재 완료가 과거를 만나니까 여기는 과거 완료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됐죠? 다음 16번 칼질하기 누가? 누구한테? 나에게 A에게 무엇을? 근처에 공원이 있는지 것을 B를 뭐 해봤다? 물어봤다. 한번 보니까 A한테 B를 물어보다라는 구조죠? 네. A에게 B를 물어보다라는 구조는 기본적으로 뭘 쓰면 된다? Ask A, B. 근데 B가 지금 요렇게 해놓고 근처에 공원이 있는지 라고 뭐라고 쓸래? 여기다가 간접 인데 있는지 아닌지 여기 아닌지 넣어도 돼? 안 돼? 그러니까 간접 의문문 중에서 뭐가 없는 경우? 의문사가 없어서 그래서 의문사로서 갖다가 뭘 갖다 썼다? if나 whether를 갖다 쓴 경우죠. 그래서 she asked me if there was a park nearby. 그러면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의 제목이 뭐니까 간접화법이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다 하면 전체 제목은 간접화법이니까 선생님 이제 뭐 해보자 그러겠어? 그렇죠. 쌍따옴표 버전을 바꿔보라겠죠. 그러면 she said to me 그렇죠. is there a park nearby 하겠죠. is there a park nearby 그래서 is there a park nearby는 의문사 없는 무슨 시제? 현재 시제 직접 의문문이죠. 있니? is there a park? 공원 있니?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is there a park가 if there was a park로 바뀌고 있다는 거 whether there was a park로 바뀌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동의 지금까지 몇 개? 이 잔다 신동이 잔다 딱 걸렸다. 감사해요 쌤. 마이크 소대했던 거 했어요. 지금까지 몇 개? 안 틀렸어요. 안 틀린 같다고. 안 틀렸어요. 정신 안 차리고 있네. 빠따 차려.
그다음 계속해서 화법 전환이 대놓고 묻고 있습니다. She said to me, "Did you see my sister at school?" 그녀가 나한테 너는 나의 시스터를 at school에서 봤냐라고 묻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일단 정보를 여기다 좀 써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의문문인데 그냥 의문문이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의문사가 없다라는 거. 그러면 동시에 머릿속에 if나 whether가 필요하다라는 거 쓰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시제니까? 과거 시제니까 뭐 될 예정이다? 대 과거 시제 head 플러스 pp로 바뀔 거라는 거. head 플러스 pp가 있는 버전이 돼야 된다. 이런 것도 적어 놓으면 편하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대명사 보겠습니다. you가 뭐가 될지 my가 뭐가 될지.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나한테 말했는데 너는 나의 시스터를 학교에서 봤니?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you는 I로 바뀔 예정이죠. 네. 그 my는 여기에 her로 바뀔 예정이죠. 이런 것도 다 쓰면 if I had seen her sister at school. 지금은 난이도를 다 바꿔놔서 얘도 써놨고 if도 써놨고 her도 써놨어. my를 her로 바뀌고 여기에 you가 I로 바뀐 거. 여기서 지금 뭐만 보고 있냐? Did you see가 뭐가 되는 거? Did you see가 if I had seen 되는 것만 보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나머지 여러분들 you가 I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if를 넣어야 되는 게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기 때문에 if나 whether 써야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my가 her 되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난이도를 많이 낮춰놓은 서술형 문제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고쳐 쓰라고 하면 이게 무슨 얘기? 첫 번째 단계는 뭔 소리 하고 싶었지? 파악하는 거고 이런 말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이런 문법적 제목을 붙여 이게 뭐다 뭐 시제 일치다 뭐 화법 전환이다 대명사 변환이다 뭐 과거가 과거 만나서 대거가 된다 현재 완료가 과거 만나서 과거 완료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하면 되겠죠. Our teacher가 뭐 했냐면 told us whom that what avoided at 그래서 제목은 뭐에서 시제 일치의 예외. 됐습니까? 선생님이 우리한테 언제 얘기했어? 과거에 얘기했는데 전달한 내용이 팩트죠. 물이 몇 도씨에 끓는다는 얘기를 해줬어요. 지에 끓는다는 얘기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얘기했을지라도 과학적 사실을 얘기했으니까 시제 일치의 예외에서 시제 일치의 예외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historical fact 역사적 사건이면 항상 무슨 시제고 이와 같은 어떤 natural fact라든지 아니면 어떤 habit 습관 자연 법칙 이런 것들이면 무슨 시제? water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boiled를 boils로 바꿔줘야 되겠죠. Water boils at 100. 자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100 degrees Celsius. 뭐라고요? 100 degrees Celsius. 됐습니까? degree 하면 도란 뜻이야. degree도 뜻이 많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돼요. 어떤 눈금의 한 칸을 degree라 하고요. 눈금의 한 칸. 그럼 눈금 한 칸을 우리가 도라고 읽잖아요. 됐습니까? 해석은 도가 된다. 그 다음에 이외에도 학위란 뜻도 있습니다. Master's degree 하면 박사학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00이나 있으니까 degrees라는 복수로 읽는 거예요. 100 degrees Celsius. Celsius는 뭐 어떤 사람 이름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물이 어는 걸 몇 도로 하죠? 0도로 하자. 물이 끓는 거 몇 도로 하자? 100도로 하자. 그 사이에 눈금을 균등하게 나눠서 온도를 표시하자라고 얘기한 과학자의 이름입니다. 됐습니까? 여기 뒤에 F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F라고 써 있으면 그건 Fahrenheit이라고 읽고요. 화씨라고 합니다. 주로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이 쓰는 단위고요. 그 다음에 Fahrenheit의 단위가 훨씬 더 촘촘합니다. 눈금이.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8도일 때하고 사실 8도씨일 때하고 9도씨일 때하고요 이게 차이가 사실은 엄청 많이 나는 거야. 1도 차이는 우리가 1도 차이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사실 큰 차이야. 그걸 화시 눈금으로 하면은 눈금이 한 1점 몇 개 정도 지나가게 될 거야. 그만큼 촘촘하니까 화시 온도가 좀 더 사실은 좀 더 정확한 화시로 몇 도예요? 이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오늘 날씨가 어떨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섭씨로 얘기하면 대충
이렇게 대충 느낌인데 화시로 하면 눈금이 더 촘촘하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셀시어스가 물이 여는 걸 0도 1기압입니다. 자, 그리고 조건은 1기압일 때 0도씨에서 얼고 1기압일 때 100도씨에 끊고 이 사이를 100단계로 나누기로 했, 눈금을 끊기로 했으니까 셀시어스인데, 그러면 페르나이트는 누가 만든 거고 어떤 뭐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같은 온도가 아니야. 전혀 다른 온도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뭐를 기준으로, 얘는 물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잖아. 그럼 얘는 뭐를 기준으로 만드는지 한번 공부해 보는 것도 3학년 과학을 위해서 좋은. 여러분들 뭐 열 전도에 대해서 안 했죠? 열 뭐 용적률이나 열 관류량이나 이런 거 계산한 거 아니야? 안 배웠죠? 3학년 때 할 모양인데. 오케이. 그래서 그때 온도에 대한 얘기 이런 것도 하게 될 거니까 좀 뭐 관심 있게 미리 한번 보세요. 자, 하필이면 생각하니네요.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구는 저는 무엇을 누가 답을 안다고 라는 것을 그것을 됐습니까? 이 긴 게 그것 됐으니까 이게 뭐겠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제목은 요 부분에 뭐가 들어있고 간접 의문문이 들어있고 하필이면 띵크네. 됐습니까? 그러면 접근 방법은 일단 두 문장으로 쓰는 거죠? 네. 뭐 중간에 더하기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더하기? Do you think? 아이고야. 더하기 누가 그 답하니? Who knows the answer? 자, 익숙해지면 여기다 뭘 안 써도 되겠지만 익숙해지지 않는다면 뭐라고 써야 되겠죠? 의문사가 주어 있는 의문. 됐습니까? 의문사가 주어 있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Do you know 였으면 답이 뭐였을 건데 Do you know who knows the answer 였는데 think니까 그래서 완성된 문장 Who do you think knows the answer? 됐습니까? Who do you think knows the answer? 그러니까 think 뒤에 knows가 오니까 이 부분만 딱 보면 되게 이상해. 동사 뒤에 동사가 또 나와요. 되게 이상해 보이죠. 그래서 이 파트를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면 무슨 문제를 무지하게 내냐 계속해서 어순 관련된 문제를 계속 낼 거예요. 뭐 문제는 많습니다. 여기서 뭐 이걸 만들 때 뭐 think가 올 위치는 뭐 몇 번째냐,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세 번째냐, 네 번째냐, 다섯 번째냐 이런 문제를 내기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어순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오케이. 계속해서 20번. 어법상 올바른 것은 각각 이유가 있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I'd like to know라고 쓰고 뭐라고 해석한다? I want to know. 해도 되고 이거 좀 더 줄게 줄이면 I wonder. I'd like to know, I want to know, I wonder. 이거 말고 더 있어요. I am curious about이라든지 3학년 때 대화 파트에서 배우게 될 건데요. I'm curious about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뭐 한다는 얘기 어쨌든 내가 알고 싶다, 궁금하다라는 얘기죠. Wonder 뭐 하다? 궁금해하다. 그러면 여기 뒤에 와야 될 건 그게 얼마인지 궁금하다겠죠? 그렇죠? 그러면 앞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뭐 간접 의문문. 뭐. 그래서 그게 얼마인지 how much it is. 그렇죠. 간접 의문문이 is it 하면 안 되겠죠. how much is it 하는 순간 막 물음표 붙이고 싶은데 이거 물음표 붙이면 안 되잖아. 평소문입니다. 내용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표현을 공손하게 표현한 거다? how much is it 하면 좀 어떤 느낌이냐?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외국 사람들 How much is it?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이런 느낌을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I'd like to know how much it is 하면 이게 얼마인지 궁금하네요. 좀 더 어떤 느낌? Polite한. 그렇죠. 좀 더 polite한 느낌, 공손한 느낌 됐습니까? 그래서 뭐로 묻는 것보다는 직접 의문문으로 묻는 것보다는 간접 의문문으로 묻는 것이 좀 더 공손한 표현이다. 영어에 높임말이 없다고 하지만 이런 공손한 표현은 존재합니다. I wonder. 똑같네요. 난 알고 싶대요. 그래서 where he comes from. 됐습니까? 더즈가 일로 들어가야죠. 뭐하고 뭐하고 합치다 보니까 I wonder 더하기 where does he come from 합치니까 더즈가 come 안으로 들어가서 where he comes from.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I wonder where he comes from은 사실 내용은 뭐하고 똑같은 거야. Where does it come from? 하고 내용은 똑같은 거야.
됐습니까? 야, 걔 어디서 왔어? 어디 출신이야? Where does he come from? 걔 어디 출신이야? Where does he come from? 어떤 느낌 들어요? 공손하지 않죠? 걔 어디 출신이야? 어디서 왔어? 근데 나는 걔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 이러면 훨씬 더 공손한 표현이 된다. 그 다음에 Please tell me who stole his wallet. 나한테 제발 좀 얘기해 달라네요. 뭘 얘기해 달래요? 그의 지갑을 훔쳤는지. 됐습니까? 맞는 문장이죠. 뭐 더하기? 더하기 Who stole his wallet.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뭐일 때나 뭐일 때나 직접일 때나 간접일 때나 직접 의문일 때나 간접 의문일 때나 뭐가 바뀌지 않는다? 왜냐하면 일단 여기 TBGSI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뭐인 의문이기 때문에 주어가 의문사,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Can you remember? 넌 뭐 할 수 있겠니? 기억할 수 있겠니? Bob's house 한번 길어봤자 지금 뭐 하고 있어? Where is it? 여기 옵니까? 반드시 뭐로 바꿔줘야 되니까 where it is니까 합쳐진 문장에 맞는 버전은 뭐다? Can you remember where Bob's house is? 그렇죠. is 여기다 잘 써놨네요. 여기에 is가 와줘야 되겠다. Where is it? 오면 안 되고 where it is 버전으로 와요. Can you remember where it is? 그거 어디 있는지 기억나? 뭐 체크? 팩트 체크를 하고 있잖아. 그렇죠. 밥의 집이 어디 있는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지. 그래서 무슨 시제? 현재 시제가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Would you mind? Would you mind? 너는 뭐 하니? 너는 싫겠니? Telling me. 뭐 하는 거? 나한테 말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 너는 싫겠냐? 나한테 말하는 게 싫겠냐 해놓고 You are married 왔어. 그러면 여기에 뭐가 와야 되겠어? 네가 결혼했는지 말해주기 싫겠냐 이거죠. 너 네가 결혼했는지 말해주기 싫냐? 당신 결혼했는지 기혼인지 미혼인지 나한테 말해주기 싫으세요? 라는 거잖아. 그럼 어디가 틀렸어? You are married 부분이 틀렸죠. 어떻게 고쳐줘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 if가 있어야죠. Would you mind telling me if you are married or not? 됐습니까? 네가 결혼한 상태인지 아닌지 기혼인지 미혼인지라 안만 길어봤자 됐습니까? Would you mind telling it to me? 이거죠. Would you mind telling it to me? 그거 나한테 말해주기 싫으세요? 됐습니까? 그러면 말해주고 싶다면 No, I wouldn't mind. Mind는 생각해도 되겠죠. No, I wouldn't mind. 싫지 않아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no가 허락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건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운 건 Can you tell me if you are married? 하고 내용은 똑같아. 근데 Can you tell me if you are married? 에 대한 대답으로서 내가 얘기해 주겠다면 Yes, I can 이었어. 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Would you mind telling me if you are married? 에 대한 대답은 No가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조심하라 그랬죠. 이 정도 주의 줬으면 이제 3학년 시작해서 대화 파트에 마인드 나오면 알겠지 뭐. 됐습니까? 네. 그 다음 마인드는 누구처럼? 마인드는 인조이처럼. 인조이처럼 to tell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대표적인 동사 중에 인조이 종족 중에 하나 있죠. 마인드, 뭐 keep, finish, enjoy 이런 애들. avoid 피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서수형 파트. 그래서 주어진 관로안에 알맞은 말로 바꿔서 문장을 다시 써라. She thinks online shopping is full of fun.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뭐 의견 말하기라 하죠. 의견. 왜 의견 말하기가 되냐면 셀리가 뭐 하는데 생각하는데 뭘 생각하는 거야? 온라인 쇼핑이 재미로 가득하다고. 온라인 쇼핑 진짜 재밌다고 셀리가 생각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온라인 쇼핑에 대한 셀리의 의견은 굿이죠. 굿. 됐습니까? 재밌어. 됐습니까? 셀리는 생각한다. 온라인 쇼핑. 그러면 여기에 끊어있기 잘 표시해놨나요? 여기는 뭐? 대시죠. 네. 그러면 슬슬 이제 정체는 thinks를 thought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thinks를 thought로 바꾸라 했으니까 문제의 제목은 뭐? 시제의 일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용이 이제 예외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이 온라인 쇼핑이 재미로 가득하다라는 건 팩트입니까? 아닙니까? 오케이. 이거는 자, 이게 팩트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들이 이게 오피니언하고 구분을 못하는 거야. 오피니언은 뭐예요? 의견이잖아, 의견. 어떤 사람은 온라인 쇼핑이 재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온라인 쇼핑은 집이 망하는 지름길이다. 그렇죠? 과소비로 이것저것 사다가 뭐 그런 옛날에 박정희 시대 때 그런 표어도 있었어요. 그렇죠? 뭐더라? 뭐 덮어놓고 사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하니. 됐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어. 네, 거짓 뭐 진짜 있었습니다. 덮어놓고 사다 보면 있었나? 추억의 표어. 뭐그 영화 같은 거 있죠? 영화 같은 거 옛날에는 여러분들은 봤는 본적 있는지 모르는데 대한뉴스라고 본적 있어요?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볼 때? 본적 없죠. 옛날에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볼때 영화 시작하기 전에 대한뉴스. 아직도 덮어놓고 사다가 거짓골을 못 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쟁미 보기. 하여튼 뭐야 박정희 시대 때 하던 그런 겁니다. 그때 당시에 뭐 새마을운동 하면서 사람들을 뭐좀 계몽하고 뭐 현대 산업화 시대에 잘살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을 이렇게 뭐랄까 가르칠 대상으로 봤었어요. 그 시대는 국민들을 가르쳐야 되고 좀뭐 잘못된 행동할 때좀 교화해야 되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여러분들 지금 그런 거한 번도 해본 적 없겠지만 학교에서 단체로 예방접종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있었나요? 초등학교 때? 뭐? 옛날에는 무조건 단체로 학교에 의사 선생님이 와요. 와가지고 주사 맞고 이랬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대상으로 교화하고 가르치고 잘못된 행동을 꾸짖고, 그러니까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마치 선생님과 학생 같은 그런 시절이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그런 시대를 다 지나왔어요. 지나왔고 대등한 관계를 본단 말이야. 국가와 국민을 대등한 관계고, 감히 국가가 국민을 가르치려고 들면 안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아직도 가르쳐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아저씨들이 있는데 좀 답답하죠. 그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뭔 소리 하나 이런 표정이네요. 자, 어쨌든 의견입니다. 의견이기 때문에 뭐가 아니다, 팩트가 아니라는 거. 그러면 시제일치의 예외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시제일치 시켜줘야 돼요. 계속 현재 시제 유지해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sell it thought 얘가 things가 thought라 못했으니까 과거 됐으니까 is는 was라는 과거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opinion입니다. 팩트가 아니고. 됐습니까? 그래서 이 1번 문제는 시제일치의 문제였죠. 해줘야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하필이면 또 선생님이 말씀하시네요. 됐습니까? 선생님이 무슨 시제 말씀하셔? 현재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하시냐면, 저, 그, 뭐야, The Chinese가 무슨 뜻이겠어? 그렇죠. 중국 사람들이 뭐 했다? 종이를 뭐 했다? 그렇죠. 중국인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종이를 발명한 게 아니고, 중국인들이 종이를 발명했다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전달한 내용이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히스토리컬 팩트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시제 써야 된다? 그래서 tells가 told 되든 말든 여기에 that 뒷부분은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대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다른 질문사항 있습니까? 서술형 문제니까? 없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나는 시제일치 해야 되는 거고 하나는 시제일치의 예외였는데요. 근데 현재 시제를 해야 되는 팩트가 아니고 히스토리컬 팩트였으니까 계속해서 과거 시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왜 사람들이 이집트인들이 종이를 발명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할까요? 이집트에 유명한 종이가 있잖아. 그 종이 이름이 뭐야? 아이 무식한 것들. 파피루스 못 들어봤어요?
파피루스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파피루스 이집트인들이 썼던 거잖아. 그럼 종이는 이집트인들이 발명했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중국인들이 처음으로 발명했고요. 이집트인들이 수입해 썼겠죠. 그러다가 아 우리도 만들 수 있겠다 해서 만들어서 썼던 게 파피루스겠죠. 됐습니까? 파피루스는 보존이 오래 안 됩니다. 왜냐면 갈대처럼 약한 섬유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중국인이나 특히 한국인이 만든 당나무 섬유질로 만든 종이는 엄청나게 오래 갑니다. 200년 정도 있어도 거의. 요즘은 그냥 뭐 A4 용지 이런 것들은 한 50년만 지나도 안에 있는 글씨를 못 알아볼 정도로 손상이 많이 되는데요. 근데 한지는 보존 연도가 엄청나게 길어요. 오케이, 뭐 쓸데없는 얘기 계속 하고 있네요. 두 문장 한 문어 쓸 때 빈칸에 한마디만 써라. 그러면 we learned it. Brazil is the largest country in South America. 그러면 여기에 it을 빼버리고 이 뒷부분을 뭐를 가지고서 that을 가지고 갖다 붙이란 얘기죠. 뭐 만드는 that? 겉 만드는 that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슨 시제 배웠는데? 그럼 배웠던 내용이 브라질이 뭐다? 어디에서? 사우스 아메리카에서 어떤 나라다? 가장 큰 나라다. 그럼 배웠던 내용은 팩트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런드 주절의 시제가 뭐니까? 과거니까 원래는 여기에 that 뒷부분에 종속절은 뭐나 뭐라 해야 되는데 과거 또는 과거 완료라 해야 되는데 그걸 지킬 필요가 없이 그래서 얘는 뭐에 대한 문제다? 시제 일치의 예외죠. 그래서 is the largest country in South America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질문상 뭐 선생님 저는 that을 안 썼어요 뭐 이런 거 없나요? 없어요. 없습니까? 네, 안 써도 되죠. 네. 됐습니까? 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여기에 있었는데 생략됐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데.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거 물어봐야죠. 그쵸? 방금 초이처럼 계속해서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관로안의 말을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 칼질하기죠? 네. 됐습니까? 누구는? 유리가. 너는?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부모님께 카드를 썼는지라는 것. 이거 엄청 긴데 그것을 뭐하니? 아니 초간단 버전 Do you know about it이죠? Do you know about it? 너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 그럼 about it에 it을 바꿔 쓰는 거죠. 그러면 유리가 무슨 시제 부모님한테 카드를 썼는지? 그렇죠. 과거에 썼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if 유리 wrote cards to her parents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if 대신에 whether를 써도 상관없는데 if 쓰라고 돼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유리가 부모님께 카드를 썼다고 생각하니는 뭐예요? 그건 안 될 겁니다. 됐습니까? if를 앞으로 보낼 수는 없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기. 그래서 누구는? 너는. 이번 안 속네. 너는 무엇을? 우리가 지구를 구하기 위해 뭘 할 수 있다고? 있다라는 것을 뭐하니? 생각하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너는 뭐 뭘 생각하니네요. 뭘 생각. 그럼 두 개로 합치겠습니다. 일단 각각 하는 거 알죠. 중간에 접근 방법 순서 잘 보세요. 뭐 더하기 이렇게 해놓고 시작하죠. 그래서 뭐 더하기 Do you think 더하기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What can we do 지구를 구하기 위하여 to save the earth 됐습니까? 네. 결국 뭐 별 거 없네요. 어느 부분에 우리가 잘 보면 되냐 하면은 이 부분을 잘 보면 되고 얘 있네 라는 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네. 첫 번째 부분은 think가 아니라 생각하고 합치면 어떻게 됐는데 do you think what we can do to save the earth 근데 think가 있으니까 완성된 건 뭐다? Do you think we can do? 하면 되겠죠? What do you think we can do? 뭐라고, 뭘 할 수 있다고 넌 생각하니? What do you think we can do to save the earth? 됐습니까? 네. 그래서 두 가지 What can we do를 What we can do 만드는 거 보고 있고요. What can we do를 What we can do 이거 We can do로 바뀌는 거. 그 다음에 think 때문에 what이 앞으로 가야 되는 거. 이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질문 있나요? 아니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보게와 같이 바꿨을 때 빈칸에 알맞은 말. I enjoy cooking. 나는 요리하는 걸 즐기는데 해리가 말했다라고 넣은 거죠. 해리가 말했는데 그가 뭐 했다고? 요리를 즐겼다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해리 said가 붙는 순간 I가 he가 됐네. 해리는 남자니까. 그렇죠? 네. 그 다음에 enjoy가 enjoyed 된 이유는 얘가 이 enjoy가 얘 눈치 봤으니까 요렇게 됐네. 이런 것도 보는 거죠. 화법 전환이죠, 결국. I'll buy you a new bike tomorrow. 아빠가 이런 얘기 해주면 기분 좋겠죠. New bike, 이게 new phone이 낫겠죠. 그쵸? 이런 거 넣어주면요. 완전 우리 아빠 최고! I'll buy you a new phone tomorrow. 말하면 우리 아빠 최고! 말했죠. 아닌가요? 바이크도 좋습니까? 네. 뻥치시네. 폰이 제일 힘이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미스 밀러 told her son 이런 집어넣은 거죠. 미스 밀러, 밀러 아줌마가 아들한테 말했는데 I'll buy you a new bike tomorrow 이렇게 해놓는 걸 뭐가 됐냐? That 미스 밀러 안만 길어봤자 she가 되고 있고요. will buy는 would buy. 그래서 I가 she 되는 건 대명사의 적절한 전환이었고요. will buy가 would buy 되는 것의 제목은 CJ의 일치였고요. CJ일치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you가 her son이죠. 아들한테 얘기했으니까 her son에게 new bike. 그 다음에 tomorrow는 the day after. 그 다음 날이라고 했죠. the day after. 그래서 that she would buy her son a new bike the day after. 그 다음날 사주겠다라는 것을 말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면 I'll buy you a new bike tomorrow는 무슨 문? 평소문. 평소문이니까 겁 만드는 that 됐습니까? 생략할 수 있다라고 표시해두면 좋겠죠. Miss Miller told her son she would buy her son a new bike the day after. 됐습니까? 또 질문사항. her son을 미로. 오케이. 그러면 말했는데 아들한테 말했는데 그녀가 나한테 그렇죠. 아들한테 그렇죠. 아들한테 말했는데 딴 사람한테 세자고 사줄 거지롱 그러면서 아들을 뭐 했다? 놀렸다. 됐습니까? 미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명사 전환을 잘 하셔야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얘 대신에 선생님 얘 대신에 뭐 써도 안 돼요?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힘 되겠어 안 되겠어? 돼요. 당연히 되겠죠. 됐습니까? 네. Miss Miller told her son that she would buy him a new bike the day after. 됐습니까? 미는 안 되겠죠. 힘이겠죠. 이해됩니까? 또 다른 질문상 신동. 네. 질문 있어 없어? 없어요. 오케이. 신똥이라고 부르니까 안에 누군지. 오케이. 뉴 푸프 뭐 이런 거죠? 뉴 푸프. 네? 푸프 몰라 푸프. 푸? 푸프. 모르겠으면 뭐 궁금하면 사진 찾아보시고요. 맞습니까? 오케이. 아마 뭐 쌍디그 들어갔는데 뭐 뜨실 거야. 오케이. 그다음 how often does Anne go swimming? 그래서 일단 얼마나 자주 앤이 수영하러 가냐라고 일단 무슨 문인데? 의문문. 의문사 있어 없어? 없어요. 왜? How often 의문사인지 아는 날 있고요. 됐습니까? 무슨 시제? 현재 시제. 이런 내용들 써놓으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신경 써야 될 것들. 그러면 David asked me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David asked me. David이 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게 지금 여러분들 엉뚱하게 보지 마시고 David asked me how often does Anne go swimming 이었던 거야. 요게 요대로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돼. 네. 그래서 David asked me how often does Anne go swimming 됐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쌍따옵니까? David said to me 됐습니까? David said to me how often does Anne go swimming 이었던 거야. 됐습니까? 그럼 보겠습니다. 데이빗이 나한테 물어봤는데 뭘 물어본 거야? 앤이 얼마나 자주 수영하러 가는지를 물어본 거죠? 그렇죠? 뭐 체크한 거야 앤에 대한? 팩트 체크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팩트 체크했네. 이 얘기 왜 하는지 알죠? 시제일치의 뭐 예외죠. 됐습니까?
이해됩니까? 틀려 쪽으로 해서 지금 이 답은 됐습니까? 자, 그래서 David asked me how often Anna goes swimming 해야 되겠죠. 데이빗이 나한테 물어봤어. 됐습니까? 애나가 얼마나 자주 수영하러 가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데이빗이 왜 나한테 물어봤을까? 아무래도 누가 누구를? 데이빗이 애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부끄러워서 직접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에 미를 애나라고 착각하셨군요. 미를 애나라고 착각하는 건 상관없는데 여기에 went는 안 됩니다. 팩트 체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됐습니까? 뭐 다른 질문상 뭐 이렇게 다 얘기해 놓고 선생님 went는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야 여태까지 뭐 들었어 이러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5번 6번입니다. 5번은 뭐냐? 뭐 A와 B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두 문장 한 문장으로 하라 그랬는데 얘는 A는 먼절 될 거고 주절 될 거고 B는 물음표 붙었네.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두 개로 합치는 문법을 보고는 뭐라 그런다? 간접 의문문. 됐습니까? 간접 의문문 해보란 얘기고요. 그다음에 CDE가 있네 보네요. CDE를 간접화법으로 바꾸란 얘기네요. 됐습니까? CDE는 그러면 쌍따옴표가 다 있는 건가? 아닌데. 쌍따옴표가 없는데 쌍따옴표. 아, 뭐 공손한 표현으로 하란 얘기군요. 됐습니까? 아, 이 글의 종류가 뭐예요? 그렇죠. 레터잖아. 그렇죠. 그럼 레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뭐 할 수 있어 사실. 다 쌍따옴표잖아. 편지글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만날 수 있으면 뭐로 했을 텐데 직접 말로 했을 텐데 직접 못 만나니까 간 뭐 편지를 보낸 건데 이거 전체적으로 그렇죠. 쌍따옴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Dear Miss Ao. 그래서 여기 있는 건 다 무슨 화법이다. 전부 다 직접 화법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아울 양에게 I don't know. 내가 모르겠는데 Why is this happening to me? 왜 this 한번 길어봤자 이시죠. Why is it happening to me?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아 진짜 뭐 맨날 뭐 버스 타려고 딱 거의 뭐 버스 정류장 도착하려 그러면 내가 타려는 거 막 뭐 버스 막 가버리고 막 출발하고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치? 됐습니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고 있는지 난 모르겠다고 했고요. 그러면 이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지금 why is it happening 보이면 되겠죠. why is it happening을 I don't know랑 합치면 어떻게 된다? I don't know why it is happening to me 하고 마침표 해야 되겠죠. 그래서 why it is 했네요. why this is happening to me 됐습니까? I don't know why this is happening to me. why is it happening을 why it is happening으로 바꾸다 보니까 is this가 It is, this is로 바뀌겠죠. I don't know why this is happening to me 하고 여긴 반드시 마침표. 이런 일이 왜 생기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목은 간접 의문문 만들기였고요. 직접 의문문에 why is it happening 하고 있죠. why is it을 why it is happening으로 바꿔놓고 있다. 됐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got my report card back yesterday. 그러니까 이거 성적표 받았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I got my report card back. 내가 리포트 카드를 어제 되돌려 받았는데 It was terrible. 어땠다? 충격적이었대죠. 끔찍했대죠. It은 뭐 드시웠다? The report card. My report card was terrible. 그래서 I got 내가 받았는데 55 points and 60 points. 두 가지 리포트에 대한 점수를 받았는 모양이네요. 55점과 60점 받았어. 됐습니까? I feel really stupid. 나는 정말 어떤 기분이 들었냐면 멍청한 기분이 들어. 현재네 현재. What is worse의 뜻은 이제 이런 것들 슬슬 나오면 자 이런 표현의 특징 이런 표현 이거 말고도 많은데 이런 종류의 표현의 특징은 뭐냐? 모르는 단어는 하나도 없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다. 이런 겁니다.
What 모르지 않잖아. Is worse. Worse 알잖아. Worse 뭐에 무슨 급? 그렇죠. 그러면 그대로 what은 무엇이고 is는 비동사고 worse는 더 좋지 않은이잖아.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냐? 설상 가상으로 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설상 가상으로가 되냐면 이 what을 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the thing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The thing that is worse. The thing은 the thing인데 어떤 the thing? 더 좋지 않은 것은 이 뜻이잖아요. The thing은 the thing인데 that is worse한 것은 the thing which is worse. 더 좋지 않은 것은 설상가상으로 라고 해석합니다. I have lost. 내가 뭐 해버렸는데? Lost 해버렸는데 my concentration. 뭐를 잃어버렸어? 자, concentration이 뭔지 모르겠습니까? 그럼 추측해봅니다. 내가 설상가상으로 I have lost my concentration 했고요. When I try to study hard. When은 둘 중에 뭔 뜻이에요? 사실은 넷 중에 뭐예요? 당연히 이건 아니겠죠? 그쵸? 그 말은 when이 뭐가 아니다? 관계사가 아니란 얘기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I try 나왔네. 그럼 when의 뜻은 당연히 뭐겠어? 내가 try 할 때겠죠? 그 다음에 try는 땀 흘려? 땀 안 흘려? 흘리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할 때 라는 뜻이죠. When I try to study hard. 내가 hard하게 study 하려고 애쓸 때 내가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할 때.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공부하려고 하면 뭐 하고 그치. 공부하려고 하면 엄마가 공부하려고 하고 그쵸.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그치. 공부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야 공부 안 하라 그럼 딱 공부하기 좋아지죠. 싫어지죠. I end up playing computer games. 자 이번에는 뭘 알아두자. End up doing을 알아두세요. End up doing. Spend a doing이 뭐였더라? Spend a doing. Doing 하는데 A를 쓰다 소비하다 라는 뜻이었죠. 이런 건 어떤 문장의 구조라고 그랬어. Spend a doing. Spend my money buying cookies. 뭐 됐습니까? 뭐 spend my money buying 뭐 당근 things 뭐 당근에서 물건 사는데 돈을 다 써버린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end up doing은 뭔 뜻이냐? 결국 doing 하면서 어떤 일이 마무리된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doing 하게 되다. End up doing. 결국은 doing 하게 되다. End up doing. 그래서 when I try to study hard. 내가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력을 할 때 I end up playing computer game. 난 결국 뭐 하고 있더라? 끝에는 컴퓨터 게임 하고 있더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뭐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 뭐 클래스 카드로 하는 숙제를 냈어. 그치? 그러면 스마트폰 딱 꺼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어? 스마트폰 꺼낸 김에 면서 뭐 그쵸? 클래스 카드 안 누르고 딴 거 누르는 거죠. 그쵸? 그쵸? 왜 동이 왜 웃어? 경험담이야? 아니요. 오케이. 그래서 I am getting really far behind. 뭔 뜻이겠어요? 나는 정말로 뒤처지고 있는 중이다. Far behind. I'm getting really really의 위치가 좀 이상하네요. Really의 위치는 원래 I am 뒤에 와야 될 것 같은데. I'm really getting far behind. 뭐 여기 넣을 수도 상관없어요. 넣겠습니다. I'm getting really far behind. 전 진짜 I'm really worried. 난 정말 걱정된대죠. What can I do? 됐습니까? What can I do? 해석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뜻이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어떻게 라고 해서 절대로 뭐 하지 마라. How 쓰지 말라 그랬어. 됐습니까? 우리말 해석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석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했습니다. 뭐 요청하기? 충고 요청하는 표현이라 했어. 충고 요청할 때 How can I do?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틀린 줄 모르는 애들이 많다 그랬어. 왜냐면 How can I do? 써면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니까 틀리지 않은 것 같아. 절대로 웃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 내가 뭐 해야 될지 물어보면서 봤을 때 대답이 뭐가 될 수 있냐면은 나는 생각한다. 네가 뭐 해야 한다라. 는 것을 생각한다 이잖아. 충고해줄 때 I think that you should 하고 동사형은 이렇게 충고해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that you should 어쩌고 저쩌고가 뭐예요? 문장이고요. 암만 길어봤자 뭐예요? it이죠? 네. 그러니까 뭐 it이면 당연히 뭐에 대한 대답으로 써야 돼? what에 대한 대답. 그래서 what do you think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how do you think 하면 안 돼요. 오케이, 그럼 간접어법 바꾸기 보겠습니다. C. 그래서 어디 있냐 C가 너무 뭐 색칠. 아, I got my. 그러면 여기에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엘렌이죠. 말을 한 사람이 미스 아울이. 그러니까 여기에 엘렌이 I인 거고요. 미스 아울이 뭐인 거야? 지금 U인 거야. 내가 전체적으로 다 쌍따옴표 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됐습니까? 근데 이걸 화법 전환했으니까, 그러니까 I told Miss Ellen 대신에 Ellen told Miss Owl인 거죠. Ellen 암만 길어봤자 흰 거 같죠.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Ellen she로 봐도 상관없겠습니다. 근데 Ellen은 남자 이름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she를 바꾸면, 아 이거 왔다 갔다 하려니까 되게 귀찮네. Ellen told Miss Owl 입니다. 아, 여기다 써야 되겠다. 일단 뭐랑 붙이냐. Ellen told Miss Owl 해놓고 더하기 she가 I got my report card back yesterday 하는 거였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 이거를 우리말로 먼저 다 쓸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네. 이거 쌍따옴표 버전으로 보란 말이에요. 쌍따옴표 버전으로. 그러면 Ellen told said to Miss Owl라고 I 쌍따옴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우리말로 바꾸면 Ellen이 Miss Owl에게 말했다. 누가? 그가 언제? 어제. 그 전날 무엇을? 리포트 카드를 뭐 했었다고? 돌려받았었다고.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지금 I가 he가 되는 건 우리말 하면서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어제는 그 전날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쌍따옴표가 무슨 시제였는데? 과거가 또다시 과거를 만나죠? 그러면 우리가 이 버전으로 쓸 때 무슨 시제 써야 되는 거예요? 대과거 시제, 과거 완료 시제 써야 되겠죠. 네.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이제 여기다 바로 쓰겠습니다. 쌍따옴표 없앤 버전. 그래서 누가 뭐 했다? He가 had got, had gotten 해도 되겠고요. had got 또는 had gotten. 그 다음에 뭐? His report card를. 그 다음에 yesterday는? The day before. 하고 쌍따옴표 없애주고 그 다음에 Ellen told를 보고 마침표 찍어주면 되겠죠. Ellen told Miss Owl that he got, had gotten his report card back the day before. 됐습니까? 얘하고 겹쳐서 보입니다. I got my report card back yesterday를 that he, that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That he had got, he had gotten Yes, report card back the day before. 질문 있나요? 아니요. 오케이, 그 다음에 C, 다음에 D가 I am getting really far behind를 볼 차례네요. 그러면 나는 점점 뒤처지고 있는 중이다. 뭐 really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됐습니까?
않습니까? 얘는 쌍따옴표 버전이죠. 그럼 얘를 뭐랑 합치라고 했냐면은, 그러니까 톨드를 쓸 수밖에 없죠. 이거 무슨 문? 평소문이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거 데리고 오겠습니다. 똑같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요 부분을 바꿔 쓸 건데요. 누가? 그가 점점 뒤처지고 있는 중이었다. 여기에 그 다음 시제 봐야 되겠죠? 일단 얘는 이렇게 바뀔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시제인데 현재 진행이 뭐 만났으니까 과거 만났으니까 언제 무슨형 과거 진행형 되겠죠? 그 다음에 really far behind에선 yesterday처럼 바꿔줄 건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하면 되겠다? He was really far. He was getting really far behind. 마찬가지 평소문이었으니까 뭐 만드는 that, 겉 만드는 that 쓸 수 있겠죠. Helen told Miss Owl that he was getting really far behind. 이렇게 바뀌는 거죠. 됐습니까? 네. 질문 있습니까? 아니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엔 쌍떠 저기 위에 있는 문장에 물음표겠네요. 그렇죠? 물음표 네. 있죠? 네. 오케이. 그러면 얘는 저기 위에 문장은 what can I do네요. 됐습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뜻이라 했죠. 그러면 쌍따옴표 없애면 누가? 제가. 그가. 제가. 왜 제가입니까? 그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라는 것을. 됐습니까? 앞만 길어봤자 이시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얘를 뭐로 바꾸겠다는 얘기고 히로 바꾸겠다는 얘기고 무슨 시제인데? 과거 시제. 현재 시제인데 얘가 뭐 만나서 과거 만나서 얘가 뭐 될 거고 과거. 그래서 뭐로 바꾸고 could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물음표 없애줘야 되니까 he could do를 뭐로 바꿔 쓰겠다? 아 could he do를 he could do로 바꿔 쓰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물음표 할지 마침표 할지는 얘가 결정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되겠죠. Alan asked Miss Owl what he could do.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라는 것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I가 뭐가 되고 이런 것들 왜 can he could가 됐느냐 시제일치지. 여기 I는 왜 he가 됐냐. Alan 남자잖아. 됐습니까?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he를 she로 한 건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뭐 엘렌은 여자 이름일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에 있는 거 뭐였더라? That she was getting really far behind. 이것도 맞겠고요. 그 다음에 she had gotten a report card back the day before.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또 뭐 질문 있나요? 아니요. 진짜로? 네. 진짜 없어? 네. 오, 대단한데. 됐습니까? 자, 그래서 신동, 신동 네. 몇 개? 네? 네? 몇 개? 몇 번 몇 번? 없습니다. 없다고? 네. 진짜로? 네. 사기치지 말고. 아, 네. 믿을 수가 없는데? 왜 못 믿으세요? 제가 복습을 얼마나 했는데. 진짜가? 와, 예. 겁나네. 내가 또 자칫 잘못하면 막 학원에 막 개 끌려오듯이 끌려올 것 같아갖고 되게 열심히 했나 보다 너. 막 아빠한테 막 이러고 맞지. 신동이가 요새 공부를 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 막 이럴까. 보겠습니다. 마틀. 안녕히 계세요. 뭐 어디 가 임마? 왜요?
으쌰 8분이야 아마 씨. 안 돼. 안 돼. 내 기타 이거 뭐? 누구야? 매출 정신 생각하기엔 만초 아프고 또 얘는 왜? 에헤이 이리 와라 딱밤 또 또 웃은가? 또? 얘는 왜? 진짜일지?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여기 이거 과거야 물어봤던 게 과거야 그치? 어 그러니까? 잠깐만 아 그대로 했구나 이 시대에 따라갔구나 그러니까 이거 벗어나잖아 그래서 상대방이 말했던 그 분위기 그대로 하려고 여기랑 여기랑 바뀌었다는 얘기는 말에 물어봤던 시절 때 뭐라고 했었는지 모르는 거야. 그럼 그때도 타임머신 타고 간다 그러면 너 지금 뭐 해라고 물어보는 거야. 누가? 또? 태연이 몇 번 골랐지? 2번을 골랐었다? 아니 2번에서 누가 뭘 놓쳤냐 하면은 자 이거 뭐가 없네요. if 물어봐야 되죠. 됐습니까? 또? 이게 여기는 어떤 부분? 쉬를 빼먹었어? 됐기에 완전한 문장. 죽어도 더 있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투마로우. 잠깐만. 지금 더 넥스트 데이 맞는데. 아, 참. 투마로우 대신에 더 넥스트 데이 됩니다. 투마로우가 4번에 2번에 아 1번에 4번에 1번에 투마로우 대신에 더 넥스트데이 가능하고요 시제 여기에 지금 이게 현재잖아 물어봤더니 현재가 과거를 넣는다면 과거로 가져야지 근데 팩트 차트 그다음에 힐을 빼먹었습니까? 헤드가트를 받았고 헤드가트 아니면 그거 뭐냐? 아, 가트인데? 헤드가트 해야 돼요 헤드가트 유머 힐을 시즌 쿠드 쿠드 이렇게 해야 쓰면 절대로 안 돼요 만들고 꼭 만들어야 돼 이거 직접 묻는 게 안 돼 이거 다른 바닥에 떨어져 있었냐? 이씨, 짜증나네, 그치? 그 다음에, 딱 미리미리 닦아 준비 안 해놨나? 멍 때리고 있네. 그래서 얘는 왜? 부호가 유명했는데, 아이고, 진짜. 엘릭이 나한테 물어봤는데, 내가 뭐 하고 있었는지 물어봤으면, 야, 너 뭐 하고 있어? 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야. 분위기 파악이 안 되지, 지금. 응. 자, 이제. 이런 거 이거 폴스턴을 시로 고친 거야. 너 어디 있었어라고 아들한테 얘기했잖아. 아들 딸 만들어봤네. 아들 딸 만들었는데 틀렸는지 몰랐단 말이야. 어? 아들이지 딸이지 어? 그럼 얘는 뭐? 우리 애들아 야 중1이냐? 야 에릭이 나한테 내가 뭐하고 있었는지 물어봤으면 나한테 말했다. 너 뭐하고 있어? 너 분위기 파악이 안 됩니까? 네. 다음.
tomorrow를 간다고 했을 때 the day after 될지 몰라. The next day나 the day after. 또? 이거는 이것도 방학, 브이 방학이 안 되고 있죠. 네. 이거는 this happening 이 일이 있다 라고 해서 아, this happening 네. happening은 명사로 왔군요. 네. happening 동사의 진행형이었습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셨네요. 오케이. 자, 그렇구요. 그렇다면 여기다가 이제, 쌤이, 이렇게 했을 것 같네요. 규현아, 뭐라고 쓸 것 같아? 이게 쓰겠지, 뭐. 이 일이 누구? 분위기 파악 안 되는 너 화법 전환이 너 안 되지 어? 이 사람이 쌍따옴표로 말한 거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면 뭐가 될지 잘 모르겠지 너는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자꾸 이걸 해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와 안녕히 계세요 잘 꺼져 안녕 오우씨 불자마자 날아가 버리네 들어가세요. 또 아래로 망했어.